자,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의외로 이제 범위가 적다 보니까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만 잘못했으면 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같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확통 23번 갑니다. 자, 지금 이건 너무 쉬웠네. 지금 3H 3이잖아. 자, 이 중복조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시면 돼. NHR을 교과서대로 그냥 N-R 플러스 1 뭐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N-1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 요거 둘 중 아무거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 그래서 이 하나 빼니까 2 더하기 3 컨비네이션 둘 중 작은 거 2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5 컨비네이션 2 정답은 10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갑시다. 자, 1, 2, 3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여 1열로 나열. 이건 중복 순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4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4자리 어떠한 자연수가 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뭘 하래? 4자리 자연수 중 홀수 개수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 그쵸? 1 또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2, 3 중복을 허락하니까 여기에 1, 2, 3 와도 되고 여기 1, 2, 3 와도 되고 1, 2, 3 와도 되죠. 그쵸? 그래서 세 가지인데 맨 끝에 1 또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오셔야겠네. 그래서 정답은 54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죠? 정답은 5번. 뭐 앞에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26번까지 네 문제는. 자, 갑시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있는데 7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 맨 끝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네.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이웃하여 않는 여학생끼리 이웃한데 자, 원순열은 여러분들 저희 그 개념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자, 일단 이웃한다라고 하면 여학생끼리 그냥 한 묶음 처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학생이 4명이 앉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5명이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여학생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니까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디든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총 5명이 5자리에 앉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학생이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없어. 대신 앉는 순간 회전은 멈춥니다. Fix. 그럼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자리가 되고 나머지 남학생 네 자리에 남학생 네 명을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대신 여학생 두 명은 자리 바꿔야 되겠죠? 2팩토리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48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원순열은 역시 순열로 푸셔야 된다라는 거. 아, 남학생이 5명이었구나. 쏘리. 남학생이 5명이래. 미안. 5팩토리얼.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남학생이 5명이었으니까 120 곱하기 2니까 240까지 요렇게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답은 240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26번은 이제 최단거리네. 자, 최단거리 문제는 저번에도 이제 개념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최단거리는 이렇게 꽉꽉꽉 막혀있는 경우와 뚫려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근데 뭐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그려야지. 그렇지. 이렇게 세 칸씩. 자, 그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밑에구나. 여기가 P고
그 다음 여기가 Q고 여기가 B가 됐다. 자, 그때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거리로 가는데 P는 반드시 지나면서 Q는 지나지 않아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갑시다. A에서 P를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P까지 갔다가 여기로 가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건 오른쪽으로 두 개, 위쪽으로 한 개니까 전체 세 칸을 가는데 같은 것이 있는 거 오른쪽 두 개, 위로 한 개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오른쪽 하나, 위쪽으로 두 개니까 같은 거 총 이동거리 3인데 같은 거 하나, 위로 가는 거 두 개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A에서 P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얘를 거치면 안 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세 칸, 위쪽으로 여섯 칸 가는데 전체 여섯 칸 가는데 오른쪽 세 칸, 위쪽 세 칸 그 방법에서 그냥 여기서 여기 Q를 거쳐서 Q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빼면 되겠네. 근데 이거랑 똑같잖아. 어차피 그림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얘 3 곱하기 3이니까 얘는 9가 될 거야. 이렇게.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얘는 얼마냐면 20이 될 거야. 20에서 9를 빼니까 11 이렇게 가서 정답은 99가지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살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였지. 사실 이제 결국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당락이 좌우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지금 모든 과목이 다 비슷하게 출제가 된 것 같아. 대부분. 자, 갑시다. 지금 같은 문자. AAABB. 자, 문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대. AAABB. 그 다음에 C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를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단 같은 문자가 적힌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얘네들이 똑같은 카드란 얘기야. 그런 말이 없으면 얘는 스페이드 A, 하트 A, 얘는 다이아 A 다 다른 거야. 근데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카드다. 얘네들 자리 바꿔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1부터 7번까지 상자에다가 집어넣는데 A가 적혀있는 상자의 세 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일단 홀수 짝수가 있어. 나눕시다. 홀수는 1, 3, 5, 7이라는 번호가 적힌 상자고 자, 짝수는 2, 4, 6이 적힌 상자가 될 거야. 되니? 자, 그러면 A가 들어가는 상자가 3개가 되는데 그 3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경우의 수 나누셔야 돼. 어떻게? 오케이. 홀수가 3개가 들어가면 홀 더하기 홀 더하기 홀은 홀수가 될 거 아니야. 딱 이 경우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자 갑시다. 홀수 3개 이 A가 요거 1, 3, 5, 7 중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야 되는데 잘 봐. AA 들어가서 자리 바꿔도 어차피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컴비네이션 일단 선택하자. 자 4개 중에서 번호 숫자 3개 선택하고 나열해야 되겠지. 이제 어떻게 나열해야 돼? 남은 숫자를 나열하면 돼. 이미 1, 3, 5에 들어갔으면 나머지 7, 2, 4, 6에 얘네를 나열하시면 되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가 BB가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자리 바꾸나 어차피 똑같지.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두 개 B가 두 개 있으니까 똑같은 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12가 되므로 48가지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홀수 한 개하고 우리 짝수는 두 개가 되면 정확하게 홀 더하기 짝 더하기 짝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겠네. 그럼 홀수는 번호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짝수는 번호 세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었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결국 얘네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랑 똑같네. 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가시면 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2 가시니까 여기다가 3만 곱하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44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여기다 48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몇 가지? 192가지.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정답은 3번 갖고 가시면 돼.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28번 갑시다. 자,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 순서쌍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가조건을 구하니까 A 곱하기 B제곱 C의 값이 722라는 숫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A하고 C는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소인 것을 빼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소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자, 어차피 자연수로 다 소인수분해를 만드시면 돼. 얘는 8 곱하기 9 곱하기 10 가시면 소인수분해가 딱 되네. 그러면 2가 몇 개 있어? 3개. 여기는 하나니까 2의 4제곱.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요거를 지금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 요렇게 일단 나누시면 돼.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도록 할게. 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결국에는 여기 B제곱의 값을 지금부터 먼저 세팅을 하고 갑시다. 왜냐면 B제곱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될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이런 거 찾는 거야. B제곱부터 찾고 나머지 A하고 C를 찾아주시면 돼. 알겠니? 그럼 결과적으로 B 대신에 야 지금 A, B, C, D 자연수라 그랬어. 그죠? B가 1의 제곱이야. 그러면 A하고 C는 누가 되냐면 2의 4제곱 곱하기 A 곱하기 C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야. 그럼 얘는 그냥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 뭐 예를 들어 봐봐. 얘가 5고 얘가 얘네 둘이어도 상관없잖아. 그치? 얘가 얘고 얘네 둘이 요거여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몇 개씩 가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즉 약수의 개수와 똑같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아 B가 1일 때 A, B 순서쌍의 개수는 결국 약수의 개수다. 내가 약수의 개수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더 하니까 5 곱하기 3 곱하기 2라서 일단 30개, 여기선 30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B가 2의 제곱이야. 자, B가 2의 제곱이라는 수는 여기가 2의 제곱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남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자, 2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9, 2, 18, 18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가능해. 3의 제곱 갑시다. 자, 3의 제곱 가시면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2 가셔서 10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의 제곱도 가능해. 4의 제곱은 얘잖아. 자, 4의 제곱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4의 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가능하니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 해서 6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 자, 그 다음에 이제 5의 제곱은 안 돼. 왜? 5의 제곱은. 근데 이제 6의 제곱은 된다. 왜냐면 2 곱하기 3이 6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6의 제곱 가능합니다.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빼. 남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2 해서 일단 6개 이렇게 정리가 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할 게 있어. 뭐야? 432도 가네. 이 432. 그치? 여기 안 보이죠? 그죠? 몇 가지는 보이나요? 나머지는 하나는 저 위에다가 적을게. 자, 여기 12의 제곱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5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몇 개? 두 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수는 몇 개냐면 얘네 둘 더하면 12고 얘 더하면 30이야. 30 더하기 30이니까 60, 70, 72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72개가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내용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A하고 C가 내가 서로소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서로소 인것의 개수를 뺍시다. 여기서 자, A하고 C가 서로소인 것의 개수는 뭐냐면, 얘를 봐봐, 얘하고 얘네들은 절대로 분리가 돼 있어, 그치? 그럼 얘가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거나, 두 가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가면 나머지는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나머지는 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서로소이지? 우린 서로소가 아닌 것의 개수를 찾아야 돼. 서로소인 것의 개수를 빼야 돼. 그럼 저 2의 4제곱이 갈 수 있는 자리, 두 자리, 3의 제곱도 두 자리, 5도 두 자리야. 아, 그래서 여기서 8개가 일단 나오는구나 라는 걸 니네가 찾았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2의 제곱이 여기나 여기에 가면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어차피 서로소잖아, 무조건, 그쵸? 그래서 얘도 2의 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8개. 여기는 몇 개야? 얘도 갈 수 있는 거 두 개? 두 개. 네 가지가 될 테고, 저 밑에 것도 역시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서 네 가지가 될 거고, 요 마지막도 얼마? 2 곱하기 2라서 네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얘는 1하고 5하고, 5하고 1 되면 AC가 서로소가 되겠네. 이건 두 개 다 서로소가 맞네. 그러니까 저건 이 애시당초 뺐었어야 되네. 그쵸? 그래서 저거 두 개까지 여러분들이 다 빼주셔야 돼.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얘랑 얘랑 더하면 12, 얘랑 얘랑 더하면 12야. 그럼 24에다가 얘네 6을 더하니까 30가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가 30가지. 요게 이제 서로소가 되는 가지수야.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서로소가 아닌 것의 가지수니까 뭐야? 72에서 서로소인 것을 빼주시면 되죠. 되니?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2가지.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해 보이진 않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겹치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겹치는 걸 다 빼줘야 돼. 근데 겹치는 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8번이 아주 괜찮았던 문제고 약수의 개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관식 두 문제 남았네. 그러니까 이제 28, 29, 30 결국 이 세 문제가 결국에는 가장 큰 관건이 됐었고, 그래도 그나마 29번하고 30번이 중복 조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참 괜찮았어. 자, 가봅시다. 29번 갑니다. 자,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세 명의 학생에게, 아, A, B, C 세 명의 학생에게, 자, 잘 들어. 서로 다른 초콜릿 세 개가 있어. 초콜릿이 예를 들어서 뭐 딸기 초코 뭐 딸기 초코라면 초콜릿인데 뭐 종류가 세 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서로 다른 거야 지금 초콜릿 세 개가.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서로 같은 종류의 사탕은 다섯 개가 있대. 근데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남김없이 나누어주고 사탕을 받지 못하는 사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 같은 것을 나눠주는 형상이면서 중복을 허락하니까 얘는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런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가족권을 보면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오케이. 그러면 경우의 수 나옵시다.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거는 한 명이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일단 세 명 중에 한 명 선택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표를 그리세요.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네들을 지금 초콜릿과 사탕을 주려고 해. 됐니? 그러면 자, 초콜릿을 못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B한테 초콜릿 3개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1개, 2개 또는 2개, 1개 줘야 되지 않을까? 뭐 2개, 1개, 1개, 2개니까 경우의 수는 2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여기 3 컴비네이션 1, 3 곱하기. 자, 초콜릿을 나눠줍시다. 자, 초콜릿 나눠주는 방법의 가짓수는 서로 다른 초콜릿이니까 얼마야?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여기 2, 1, 1, 2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도 있지 않니? 그래서 나열하는 거 2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3 곱하기 2 하셔도 됩니다. 우리 순열로서.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조건에 각 학생이 받은 초콜릿과 사탕의 일수합은 무조건 2 이상이다 라는 얘기는 2 이상이다? 야, 무조건 얘는 하나 줘야 되고 얘는 두 개 줘야 돼, 사탕. 그지? 그래야지 얘네가 받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되겠네. 그러면 남은 사탕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세 개, 두 개가 되겠네. 그럼 그 두 개를, 자,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 사탕이 하나도 못 받았지. 얘 다 못 받아도 돼? 결국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야. 되냐? 그럼 결국 서로 다른 A, B, C라는 사람이 다 합쳐서 사탕 두 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입빵빵 가능하니 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H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하면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2 곱하기. 자, 얘는 하나 빼니까 아까 2 더하기 2 컴비네이션 2니까 6이 될 거야.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냐면 108가지. 일단 첫 번째 경우에서 108가지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명이 초콜릿을 못 받았어. 그러면 일단 한 명한테 몰빵이 됐다라는 뜻이네. 그죠? 자, 한 명한테 몰빵이 된 초콜릿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가 A라는 사람이고 여기 B라는 사람, 여기 C라는 사람이야. 자, 여기에 초콜릿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탕을 주는데, 자, 나는 지금 얘네들은 주지 않았다 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이것도 똑같네, 그지? 그러면 초콜릿 세 개는 얘한테 다 몰빵이니까 그냥 한 가지 가시면 되고, 그죠? 자, 중요한 건 얘가 세 개를 가져가야 돼. 자, 근데 잘 봐봐. 지금 문제에서 초콜릿하고 사탕에 합한 게 두 개 이상이니까 일단 첫 번째 성립했지? 얘는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무조건 두 개 주고 시작하셔야 돼. 됐니? 그럼 남은 사탕은 몇 개야? 한 개야. 그지? 그러면 사탕 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네. 그지? 근데 굳이 식을 만든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합쳐서 하나의 사탕을 가져가시면 돼. 즉, 얘는 1빵빵 가능하니 예스. 3H1 이라는 공식을 쓰시면 돼.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얘는 3-2니까 2 더하기 1, 컴비네이션 3이니까 3이 되겠지. 정답은 9개 가시면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117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되겠지? 뭐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게 역시 예전에는 참 잘 나왔던 테마였다가 최근에 잘 안 나오고 있는 테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테마 때문에 여러분의 중복조합이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작년 수능같이 봤을 때는 중복조합이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못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3월달과 5월달 이 모의고사에서는 중복조합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117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지금 X라는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로 가는데, 야, 조건 가를 보시니까 감사합니다. 중복조합이네. F1이 F2보다 작고 나갔고 F3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은 F5가 1보다 크고 F4가 F5보다 크다. 얘는 조합이야, 그지? 등호가 없으면 조합이었어. 근데 이제 다 조건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FA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FB가 A가 되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무슨 뜻이냐면 F1이 오면 F5는 1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지? 기본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일단 나누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돼. 자, 일단 갑시다. 자, 우리가 F1이라는 놈과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쭉 나눠 볼게. F2라는 놈. 그 다음 F3이라는 놈. 그 다음 F4라는 놈. 그 다음에 F5라는 놈.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 첫 번째로, 자, 봐봐. 우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커져가야 되고, 얘가 이렇게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상황 세팅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F1이 4였어. 그럼 F4는 1이라는 얘기네? 모순. F5는 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F1이 5였어? 그럼 F5는 1이지? 이것도 안 돼.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얘네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오케이, 얘가 2가 되는 놈이 여기에 5가 되는 놈으로 될 거야. 그죠? 왜냐면 F5가 2니까 F2가 5. 여기 또 위치 맞추자. 5.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를 합시다. 자, 지금 일단 X에서 X로 간 함수가 1, 2, 3, 4, 5야. 그러면 잠깐만. 자, 이 경우에서는 자, 끝났습니다. 자, F3의 값은 5로 픽스야. 그죠? 한 가지. 그 다음에 F1은 누가 돼? 1, 2, 3, 4, 5, 다섯 가지.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다섯 가지. 그 다음에 4는 2보다만 크면 되지. 그럼 누가 있어? 3, 4, 5. 이렇게 세 가지 가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열다섯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우! 가능했네? 그쵸? 자, 이게 이제 됐어. 자, 그럼 이제 느낌이 오겠지? 얘가 2가 아니라 얘가 3이 되는 경우. 그럼 F5가 3이니까 F3이 5가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부터 먼저 가자. 얘네부터. 자, 얘네는 누가 되냐면 5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러면 뭐야?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수 중에서 두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래. 자, 그래서 요 놈의 개수 갑니다. 자, 주황색은 서로 다른 1, 2, 3, 4, 5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두 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3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4하고 5.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는 얼마야? 4 더하기 2니까 6 컴비네이션 2 곱하기 2가 돼서 얼마? 30가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거야. 그 다음 얘가 이제 4가 되는 거. 얘가 5가 되면 안 돼. 자, F5가 4였어. 그러면 F4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5가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픽스, 그냥 끝났어 이미. 얘네는 다 끝났어. 그럼 얘네는 누구야? 지금 아무거나 다 가능하잖아. 어디? 자, 얘네 세 개 가자. 자, 얘네는 이렇게 등호가 되면서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 빼니까 얘는 7 컴비네이션 3임으로 35개 이렇게 가시면 된다. 되니? 2가 됐을 때 경우의 수하고 또 하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 그치? 뭐가 있냐면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경우는 안 했어. 그치? 자, 한번 보자. 자, F4가 여기 4, F3이 4가 되고 F4가 3이 되는 경우.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이 픽스.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더 했었어. 그치? 여기랑 같은 경우는 안 했어.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결국 개수는 얘는 이미 픽스가 돼 있으니까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얘네 둘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1, 2, 3, 4, 4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두 개 선택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 빼니까 얼마가 돼? 2.
3이니까 5 컴비네이션 2가 돼서 10개 이렇게 가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총 몇 개가 되냐면 90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겠니? 전체적으로 이거 개수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결국 선생님이 왜 F5를 1, 2, 3, 4라고 기준을 설정해 놓고 했냐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얘가 결정되면 이렇게 거꾸로 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꼭 챙겨줘야 되는 거,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함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따져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했고, 역시 마지막도 중복조합이었습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테마를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까지 마쳤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뒤에 있는 28, 29, 30번을 보니까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6월 평가원이나 9월 이제 평가원쯤 되고, 나중에 수능 때 가면 전체적인 범위로 다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될 겁니다. 나와봤자 한 3문제 정도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30번 같은 문제는 분명히 출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30번 아니면 29번 중복조합 문제, 이렇게 활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특강은 우리 확률과 통계는 꼭 하셔야 돼. 수능특강에서는 반드시 확률과 통계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일단 선생님은 5월달 학평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공부 좀 쭉 하시면서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